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아라드 대륙에는 몽가라는 이들이 등장한다. 몽가들은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몽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대주교님. 어서 오게, 형제여. 오느라 고생했네. 바쁜 와중에도 먼 길을 오고 가게 만들어 미안하네. 신의 종복으로서 마땅히 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군. 주교들을 통해 자네에 대한 원리의 보고를 받아보았네. 최근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지?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경험한 것이 주교님들의 말처럼 신의 이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의 일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힘이 제 안으로 스며든 것은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저와 같은 이들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그리고 그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 지피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나이를 먹으면 조금 현명해진다고 해도 나라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자네의 말을 들으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군. 어떤? 이전에 위장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프리스트들의 질문에 성자께서 남겼다는 구절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네. 위장자? 그렇다면 제가 들었던 내용대로라면 제가 앞으로 마주할 존재들은 악한 존재들일 거란 말씀이십니까? 글쎄,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들지. 악을 규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그분의 의지이니 말일세. 무슨 생각을 그리하는가? 대주교님께서는 다른 주교님들과는 다르게 제가 경험한 것이 신의 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주교님께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저는 이것이 사악한 존재들의 눈가림이 아닐까 의심하고 또 의심했으니까요. 게다가
교단 내에서도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이적이 저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자네의 믿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네. 오히려 바로 앞에 빛의 눈이 멀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훨씬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노인네의 잔소리가 괜히 자네의 마음만 어지럽힌 게 아닐까 모르겠군. 아닙니다, 대주교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네를 부른 것은 단지 그 일에 대해 듣기 위해서만은 아닐세. 조금 전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역시 이 일은 자네가 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군. 예? 어떤? 실은 얼마 전부터 아라드 곳곳에 나타난 원더라는 것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네. 믿을만한 이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있는 정체불명의 구조물이었지. 원더. 주교들은 이 원더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악한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네. 실제로 모험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소문이 돌며 원더를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원더라는 것을 조사해달란 말씀이시군요. 어려운 부탁이네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물론입니다. 고맙네. 아, 그리고 레미디아 카펠라의 자매들도 소문을 쫓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 카펠라에서 파견한 자매들이라면 이단 신문소에... 그런데 그녀들이 나섰다는 것은 이단 신문소에서는 원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악한 것으로 이미 규정한 것일지도 모르겠네. 그러니 같은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너무 마음을 놓치는 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어 미안하군. 부디 신의 은총이 그대의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대주교 어르신의 부탁이니 일단 받아들이긴 했지만 걱정이군. 마치 위장자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니. 그게 무슨... 뭐지? 이 느낌은... 분명 처음 보는 상대지만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 게다가 아까부터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이 호승심은 대체... 제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형제여? 이렇게까지 호승심이 느껴지는 상대는 정말 오랜만이군. 저에게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호승심을 말이야. 그건... 아무래도 그 여자에게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모양이군. 뭐, 상관없어. 그 여자? 불필요한 수단은 여기까지만 하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서로 주먹을 한번 맞대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테니까 말이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도 이 세계가 인정한 강자라는 이야기겠지. 기대되는걸. 잠깐! 재밌군. 벌써부터 이렇게 강한 상대와... 저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군. 게다가 호승심도. 거기 무슨 소란이냐? 아, 사제님. 마주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달려들다니. 아무런 이유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자도 내게 호승심을 느끼는 듯했어.
게다가 의지를 가진 강자라니 그건 도대체 모험가들이란 역시 이해하지 못할 족속들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님? 아,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요. 모험가들이라. 그러고 보니 대주교님께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셨지.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자의 신병은 저희가 인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네? 혹시 근처에 모험가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까요? 달빛 주점이라고 했던가. 병사들 말대로라면 분명 이 근처일 텐데. 정말 답답하구만. 당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 여길 찾고 있던 게 아니었나? 어서 오세요. 이 여긴 이곳이 달빛 주점입니까? 빛과 생명을 섬기는 교단의 사제분 같은데. 카라카스, 왜 이분을? 별다른 이유는 없네. 단지 밖에서 똑같은 골목을 몇 시간째 헤매고 있으니 답답해서 말이지. 아무리 봐도 술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카라카스의 말대로라면 이곳을 찾고 계셨나 보군요. 사제님들이 주점을 찾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무슨 일이시죠? 모험가들은 많지만 딱히 눈에 띄는 자는 없군. 아까 같은 자는 없는 것인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군. 찾는 이라도 있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얻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병사들에게 물어보니 모험가들 사이에 도는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응?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타난 원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드디어 교단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 뭐 원더에 대해 얘기해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원더가 나타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네. 아니, 나타났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어울리겠지. 길드 원더를 통해 여러 루트로 조사해봤지만 알아낼 수 있던 건 그것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것 정도였네.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았겠지만 원더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가자 각지의 권력자들과 세력들이 원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 그들이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게 신경 쓰여 나도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고문서에 기록된 원더가 다른 세계들을 이어주는 문이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었지. 문 말입니까? 황당하다는 표정이군. 뭐 믿고 안 믿고는 자네의 자유일세. 실제로 어떤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한 정보니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당신과 비슷한 질문을 하던 프리스트들이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교단의 프리스트들이 말입니까? 네. 교단 내부에서도 원더에 대해 조사하는 이들이 있는 건가? 혹시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의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하늘성에도 원더가 나타났습니까? 정말 몰랐던 모양이군.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다느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어 온 도시가 어수선했는데 말이야. 듣기로는 대낮에 광장 한복판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 참, 어떤 겁없는 녀석들인지. 이 기운을 아까 느꼈다니. 설마 병사들에게서 벗어난 건가? 찾았다. 아까 그저가 아니야. 누구지? 이렇게나 짙은 피냄새라니. 저자는 누구지? 전쟁터에서 막 돌아오기라도 한 건가? 이렇게나 쉽게 찾아내다니. 의지를 가진 녀석들은 역시 원더 근처로 모여드는 건가? 이곳이라면 도망칠 수도 없겠지. 가자, 아스트라! 이건... 이봐, 괜찮아? 무슨 원한이라도 진상배인가? 아무리 그래도 다짜고짜 살기를 내뿜으며 달려들다니.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아닙니다. 뭔가 싱겁게... 저 대신 이 자를 레미디아 바실리카에 인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증표를 보여주면 대주교님을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바실리카에? 알겠네. 교단의 일에 얽히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자네는 이제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군요. 공국의 병사들이 하늘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네만. 교단의 공식적인 요청이라면 공국도 무시하지 못하겠지.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멈춰라! 이 앞으로는 갈 수 없다! 아, 교단의 사제님이셨군요. 실례했습니다. 원더를 조사하실 분이 온다는 이야기는 상부로부터 이미 전해들었습니다. 대주교 어르신께서 이미 손을 써두신 건가? 알고 계시겠지만 원더는 하늘성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에 경비를 서야 해서 그곳까지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누군가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개미 한 마리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건 원더에서 느껴지는 기운인가? 어째서 나에게 달려들었던 이들에게서 느껴졌던 기운이... 약해지긴 했어도 하늘성은 미지의 마력이 깃들어 있는 것. 부디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원더. 대주교 어르신 말대로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군. 게다가 나에게 달려들었던 이들과 비슷한 기운. 하지만 딱히 악한 기운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역시 먼저 도착한 녀석이 있었나? 저 원더라는 게 의지를 가진 녀석들을 불나방처럼 끌어들이는 모양이군. 한 사람의 몸에 저렇게나 이질적인 두 개의 기운이라니. 저자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무생물처럼 미약한 반면 그 위에 더 씌워진 기운은 강렬하군.
그렇군. 원원에게 몸을 조종당하고 있는 건가? 저자와 마주하니 또다시 알 수 없는 호승심이. 안 돼, 정신 차리자. 이봐요, 괜찮습니까? 혹시 무언가에게 몸을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주 항마단의 퇴마사들이라면 분명 당신을 도울 방법을. 저 녀석 뭐라고 떠드는 거지? 보아하니 내 존재를 눈치챈 것 같은데. 설마 나를 악령 같은 걸로 생각하는 건가? 그 웃음 꽤나 오랜만에 보는군. 이것도 그 여자가 말한 의지의 영향인가?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단으로 가시죠. 당신에게 달라붙은 원혼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아까부터 거슬리는군. 가자. 그래도 의지를 가진 녀석이니 방심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재촉하지 않아도 그럴 참이 없다. 이런, 역시 대화로 풀 수는 없는 건가? 이건, 이게 그들이 말한 의지? 원더가 갑자기... 그렇군. 내게 흡수된 의지에 반응하는 건가? 원더는 어딘가로 통하는 문이라던 말이 진짜였군. 문제는 언제 다시 닫힐지 모른다는 건데. 역시 아까 같은 호승심은 들지 않는군. 저자를 이대로 두고 가는 것은 마음에 걸리지만 대주교 어르신의 말씀대로 지금은 원더에 대해 조사하는 게 먼저겠지. 캡틴, 저길 봐요! 원더가! 젠장,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원더가 뭔가 뱉어냈어요! 침입자인가? 나탈리아, 멈춰! 그래, 나탈리아. 일단 그 검은 집어넣고. 여긴 배? 게다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건가? 저 복장은 교단의 프리스트? 다행이야. 일단 제국군은 아닌 것 같으니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안녕하신가. 난 이 배의 선장인 루터일세.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와 레지스탕스에 대해서는 자네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겠지? 레지스탕스... 그럼 여기가 세인트 혼이란 말입니까? 다행히 의지를 가진 다른 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군. 하지만 어떻게... 전 방금 전까지 분명 하늘성에... 그랬나? 역시 다른 곳에 원더를 통해 온 모양이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캡틴? 둘이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알아듣게 설명해요. 응? 아, 그러니까 저 원더라는 건 일종의 문이야. 기록에 따르면 다른 세계와 맞닿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시공간을 넘나들기도 한다고 하더군. 물론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 실제로 원더가 작동하는 걸 본 건 나도 처음이지만. 그러면 저 문 아직 완전히 닫힌 게 아니네요? 응? 저건 미드로션? 그렇군. 다행이야. 그래도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가?
처자에게도 의지의 기운이. 역시 이곳에도 있었군. 원더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이런 뜻이었나? 이 바다에 싸우는 건 좋지만 기왕이면 선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분하다. 천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천계? 이자에게서도 딱히 사악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 원대에서 느껴지는 기운도 그렇고. 대주교 어르신의 걱정처럼 의지를 가진 이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닌 건가? 정말 못 말리는 손님들이군. 선체가 파괴되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야. 캡틴, 정말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할 때예요? 뭐 어찌됐든 둘 사이에 승부는 난 것 같지 않나? 딱히 우리를 적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쳤군요. 아니세. 보아하니 자네가 원에서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았으니 말이세. 그나저나 교단의 프리스트가 이곳까지 왔다는 건 교단에서도 원더를 조사 중인 건가? 말하기 힘들다면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 원더는 자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싸움으로 승자를 가려내기라도 했다는 건가? 승자라. 혹시 저자가 기절하기 전에 말한 천계에 대해 아십니까? 천계라면? 천계는 미드로션 위의 세계예요. 이곳에서는 전설 속에 나오는 것으로 치부되는 모양이지만요. 미들오션 위라. 자네, 그곳으로 갈 셈인가? 예, 신의 영광을 위해 한번 내디딘 길이라면 힘들더라도 끝까지 걸어가 봐야겠지요. 굳건한 믿음이군. 요즘은 자네 같은 프리스트들을 좀처럼 보기 힘든데 말이야. 사라졌어요. 일단 선체부터 정리하자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군. 그나저나 이제 저자는 어쩐다. 여기가 천계? 이렇게나 발전한 기계 문명이라니.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군. 이 기운은 설마. 이봐, 그렇게 무장한 채로는 성문을 통과할 수 없다. 소속과 신분을 밝혀라! 저건 분명 데로스 제국의 복식. 나처럼 원더를 통해 올라온 자인가? 이런 곳에서 부딪히고 싶지는 않은데. 이봐, 더 이상 접근하면. 걸리적거리니까 꺼져라! 의지의 기운을 찾는데 방해되니까. 역시 날 찾고 있는 건가? 거기 숨어 있었나? 도망이라도 치는 편이 나았을 텐데. 관계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죠. 어차피 날 찾으려고 난동을 피운 게 아닙니까? 알량한 자비심이군. 역시 교단의 프리스트라 이건가? 어차피 니놈에게는 관심 없다. 필요한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건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상처는 상처가 마법인가? 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간단한 상처라면 빠르게 치유가 가능합니다. 혹시 최근에 나타난 원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원더라면 최근에 제일 바라는 곳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젤바요? 황혼의 바다에 위치한 화산섬입니다. 이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바다 위의 섬이라.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그 원더라는 곳을 찾던 다른 모험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험가가요?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도끼를 든 여자였는데. 설마 그 젤바라는 곳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습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열차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천계의 군인들? 어찌된 일이지? 그렇군. 젤바의 원더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는 건가? 준비는 아직인가? 아무래도 저자가 대장인 것 같군. 저자에게도 의지의 기운이. 빠르게 승객들을 내보내고 젤바로 향해야 하니 서두르도록.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 여기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나. 이건 의지의 힘. 이거 곤란하군요. 이 열차가 아니면 젤바라는 곳에 갈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거기 당신! 내리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력 행사를 해야겠군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신께서도 작은 소라는 눈 감아주시길 바라는 수밖에. 그 복장은 아라드에서 올라온 무언가인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무리 봐도 아라드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어째서 원다를 통해 세계를 여행한 것이 당신뿐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군요. 신 앞에 고개 숙이고 항상 교만하지 말지어다.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인데 어느새 잊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강자라는 뜻. 솔직히 위험해 보이진 않지만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상대해 주지. 대장! 물러나서 상부에 보고해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어떤 잡것들이 열차에서 싸움을... 응? 아니, 군인 나리가 어째서... 당신이 이 열차의 책임자입니까? 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요, 나리! 젤바에 나타난 원도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열차에 설러야 눈 감고도 그릴 수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건가. 한번 싸운 상대지만 역시 이자를 치료해서 설득하는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고맙긴 하지만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젤바의 원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매여. 당신은 레미디아 바실리카의 형제님, 어째서 이런 곳에? 아마 자매님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대주교님의 부탁을 받아 자매님처럼 원더와 의지를 가진 이들을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죠. 바실리카도 이 악한 기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런데 어째서 형제님에게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어느 날 기도를 드리던 중 다른 이들이 의지라 부르는 이 기운이 몸 안에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지 다른 이들이 지닌 의지를 포착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악인들이 지니고 있던 기운. 신의 대행자인 우리가 그들로부터 회수하고 정화해야 할 악한 기운이지 의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이곳까지 오며 의지를 지닌 많은 이들과 부딪혔지만 그들이 특별히 악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제님? 저희의 사명은 악을 멀리하고 심벌을 대행하는 것. 물론 신께서 자비로 통치하신다고는 하나 분명히 드러난 악마저 감싸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대주교 어르신의 우려대로 교단 내부에서도 따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던 건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오히려 그들과 마주하고 제 안에서 솟구친 호승심 때문에 제가 그들을 맹목적으로 적대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더군요. 혹시 자매님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전... 역시 안토니오 주교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군요. 어설픈 자비가 형제님의 눈마저 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사악한 기운에 물들어버리는 것도 시간 문제겠군요. 자매님, 잠깐만. 지금 설마 무슨 짓을... 내키지는 않지만 당신의 눈앞에 가린 어둠을 걷어내드리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약해 빠진 믿음을 가진 당신에게 신의 가우가... 눈앞에 비친 눈 멀지 말고 언제나 그 진리를 의심하라. 대주교 어르신의 말씀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군요. 원더가... 이건... 이곳은... 축하해요, 레미디오스의 대행자여. 수많은 위기와 적들 앞에서도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당신은 분명 기도 중에 보았던... 그러고 보니 우린 구면이지요?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신의 정신에 잠시 닿았던 것뿐이지만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와 줬군요.
당신은 신의 사자입니까? 가치 없는 질문을 하는군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지닌 그 의지. 의지를 가진 상대들을 보면서 호승심이 들끓었을 텐데도 그것을 억누르던 굳건한 신념.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해줬죠.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도요. 원대를 통해 절 이곳까지 인도한 게 당신이었군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카펠라의 자매에게 들었겠지만 당신에게 깃들어 있는 것은 악한 이들로부터 회수한 의지.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한 기운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어 정화하고 소멸시켜야 마땅한 기운이죠.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을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제게 그 의지를 넘겨주시겠어요? 눈앞의 빛에 눈 멀지 말고 언제나 그 진리를 의심하라. 어? 제가 상대한 이들은 비록 흉폭하고 앞뒤 없이 덤벼들었을지언정 마냥 악인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래서 레미디아 바실리카인 녀석들은 싫다니까. 조금만 구슬려도 넘어오는 이단 심판관들과는 너무 다르잖아? 이왕 속을 거라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 이게 무슨...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어?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건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 게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게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인간 따위가 어떻게 그분의 의지를...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소.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신이시여,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